자축파트입니다. 자축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살짝 수분이 건조됐어요. 그래서 폴리를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네, 수분이 건조하면 폴리를 뿌려주세요. 네, 자, 22ml입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의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는 거예요. 자, 붙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예,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빼버리세요. 그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자, 한번 조금 수분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날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돌려주시고. 그럼 어때요? 이제 아이롱에서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돌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빠져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촥. 와우, 멋있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예, 수분이 건조돼서 지금 폴리로 분사했습니다. 폴리로 분사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22ml입니다. 22ml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그죠? 네, 돌아가죠?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번엔 돌돌돌입니다. 자, 됐죠?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죠? 보이세요? 윤기?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한번 애교로 한번 살짝 또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길어요, 아이롱이. 예, 그래서 이렇게 쫙 펴주시면서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벌써 떨어졌어요, 아이롱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 네, 세 번째 판넬 마지막,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인데, 보시면 여기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열을 잘 활용할 줄 알으면 더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160도인데 이 상태에서 자, 잘 봐주세요. 우리가 아이롱에 있어서 열도 갖고 놀줄 아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얘를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만 활용해서 예, 아이롱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백에 하나, 둘, 셋. 총 일곱 개예요. 그 앞에 한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숏머리에 있어서는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부분에 내가 볼륨을 많이 주고 어느 부분을 다운시켜서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럭셔리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피카의 열펌킨 예, 머만들은 이 열펌에서 숏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골든 포인트에서 탑 부분으로 탑 포인트까지 가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줘야지만 여기가 많이 살면서 옆에가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 피카에서는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자, 13mm로 한번 이렇게 살려줍니다. 네. 자, 13mm로 살리시고요. 다시 16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45도 각도에서 5초. 자, 90도에서 5초. 이렇게 해서 빼게요. 바로 속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19mm입니다. 자, 이 뿌리 살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놓으시고,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이 부분에 제가 말하는 골든 포인트부터 탑 포인트까지 하셔서 볼륨을 주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뿌리를 먼저 살리시고 16mm로 제가 더블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놓지 마시고요. 그대로 22mm 이 판넬 그대로 들으신 다음에 자,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주고 싶은 극대화로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만 제가 이렇게 뿌리를 22mm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호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손상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롱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